큰일이네요. 미사일을 엄청 쏴대네요, 북한 쪽에서. 우리나라가 뭐 피격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쏘기도 하고 유해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최근에 북한에 네. 이슈들이 되게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하반기에 운기가 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하반기에 지금 미국 대선 관련 이슈들이 있어서 북한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큰일이네요. 5만 개 뽑아볼게요. 일단 5만 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조금 무탈하게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일단은 크게 한번 지장이 되는 일들은 북한이 뭔가 무기 관련 이슈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뭐 제3국가의 뭔가 전쟁에 휘말릴 여지도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직간접적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북한을 원망하는 나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 지금 휘말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한 국제 증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체제에 대한 위험이 강하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인 독재 사실상 정권의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뭐 반란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국내 정세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뭔가 좀 많이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사일을 엄청 쏴대네요, 북한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뭐 바다에만 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직간접적인 그런 이제 재산권을,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재산권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지근거리에다가 뭔가 접전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에 뭐 백령도 뭐 이렇게 포격 사건이라든지 일대에 뭔가 부딪힘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피격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쏘기도 하고 그 정도의 유해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부분은 강경하게 대응하되, 또 너무 크게 번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또 중재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주식에도 영향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주가 코스피가 어떻게 되겠냐. 잠깐만요. 그런 이제 주식적인 전망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슈가 생긴다곤 하지만 크게 이렇게 뭔가 영향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한 번은 좀 크게 꼬꾸라지는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외국 기관 투자들이 이제 확 빠지고 그런 이슈들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서 한 달 정도는 좀 공백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잘못하면 2000 초중반 때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건 좀 상황을 좀 관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북한과의 이슈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북한 쪽에서도 무언가 요구하기 위해서 액션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큰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